울릉도와 독도가 동해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태평양 진출의 길목은 이어도와 파랑초가 지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 파랑초의 해양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에서 파랑초가 중국에 뺏길까요? 그럼 기름이 무지 많이 묻혀있다는 제7광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파랑초가 중국 당국에 의해 딩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지역 일원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대한민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면 남해의 울릉도는 이어도이고 독도는 파랑초이다. 이어도에는 이미 대한민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지어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만 파랑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90여 개의 바위성과 산호초에 오성웅기를 달고 등대를 건설했다. 그중 대여섯 개의 수중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항구와 공항, 헬리콥터 기지, 활주로와 격납고,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건설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의 파랑초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움직임이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워낙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어도와 파랑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제주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과거부터 제주 남해 해역에 파도가 높게 치면 드러나는 신비의 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어도와 파랑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섬은 망자들의 낙원,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다 죽은 이들의 이상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이어도와 파랑도에 관한 민요와 전설을 만들었는데 동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틀란티스와 같은 신비의 존재를 실존하는 수중암초에 덧입혀 민족 특유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1951년 이승만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포하는 봉판을 수중에 배치하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해상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이어도와 파랑도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과 실효지배는 그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방공식 별구역을 이어도가 있는 해역까지 넓혀 군용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어도와 파랑초가 속한 주변 바다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 별구역이 중첩되어 주기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제7광구에 관한 한일간 대륙공 협정 만료 일자가 다가오며 제7광구 주변에 아무런 국토가 없는 대한민국은 향후 제7광구 채굴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제7광구와 가까운 파랑초 수중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영해로 선포하여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랑초는 길이 372m, 폭 169m, 면적 52,800제곱미터 규모이며 바닷속으로는 수심 24.6에서 27.2m 정도로 깊지가 않으며 생긴 모양은 사람의 발바닥 모양에 아주 활용가치가 높게 생긴 수중암초이다. 수심이 아주 깊지가 않아 대한민국에서 빠른 속도로 아름다운 인공섬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중블록 K승공법으로 깊고 험한 바다를 메우는 기술력이 대단하다. 현재 이 기술은 울릉도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동항의 방파제를 만드는 데에 실제 사용되고 있다. 울릉도에서 210km쯤 떨어진 포항에서 제작해서 아파트 7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선박으로 울릉도까지 실어 나른다. 케이슨 블록 한 개의 크기는 길이 44m, 폭 32.5m, 높이 22m로 무게는 14,000톤에 달한다. 이 케이슨을 이용하면 제주도나 경남 지역에서 수중 블록을 제작하여 파랑초의 선박으로 이송하여 수중으로 침매시킨다면 단순한 공정만으로 인공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파랑초는 크기를 다시 살펴보면 길이 약 372m의 폭은 169m 정도의 규모이다. 수심은 약 20에서 30m에 달한다. 세계 최대 콘테이너 선박으로 알려진 알헤시라스호는 길이 400m의 폭은 61m, 높이는 33m에 달하므로 파랑초 암초의 크기가 대형 선박의 크기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혹자들은 정주영 공법으로 선박에 콘크리트를 싣고 배를 침몰시켜 인공섬을 조성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그러한 섬이 호주에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랑초와 이어도 해역은 태풍이 수시로 드나드는 해역이며 험한 바다에 있고 암초를 섬으로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좀 더 신중과 정성을 기해서 식생이 있는 유인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헤이슨블록 침매공법 등을 통해 중국보다 앞서서 작지만 멋진 인공섬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영토와 영해를 선포하여 제7광구와 인접한 수역 일원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만들어 중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짓밟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에서 파랑초에 과학기지를 지을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진행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파랑초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이어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섬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의 후면부에는 파랑초 인공섬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